AI 기자 MK 라시로가 이번 주를 달궜던 주간 핫 이슈 종목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.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2% 상승했던 바이오다인이었습니다. 17일 신규 상장한 바이오다인의 주가는 6% 올랐고 18일 주가는 5만 1,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. 액화 석유가스 업체인 SK가스도 SK디스커버리 공개 매수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. 기사가 발표된 17일 SK가스 주가는 10% 상승했고 18일 주가는 전주보다 15% 오른 10만 5천원에 마감했습니다. 한국 맥널티도 17일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기대감에 상한가를 보였는데요. 이날 한국 맥널티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30% 오른 9,3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. 대원화성은 18일 장중에 주가가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효성 첨단 소재도 15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에 전일 대비 10% 올랐습니다. 지금까지 MK 라시도였습니다.